고진 과숙살부터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과숙 고신살. 이제 호라비, 이제 호르미 살이에요, 이게. 그 옛날 시골에서 보면은 이제 그 오일장을 가지 않습니까? 오일장에 가면은 참 우리 이제 그 남자분들이 계세요. 남자분들이 이제 길을 가는 거야. 남자에 가. 근데 이제 부인도 이제 주로 남자들이 옛날에 장을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부인이 이제 갈 일이 있어. 그럼 남자는 앞에 가고 이제 좀 거리를 떨어져 가지고 여자분이 눈치 잘 보면서 이제 따라가요. 아, 지금 같으라면 이거 하겠습니까? 옛날에 그랬지. 지금은 해야죠. 하냐, 그머니, 뭐, 여자가 딱 와가지고 팔짝 쫙 끼고, 남자는 좀 쑥스러워요, 지금. 솔직히, 우리, 나이가 좀 내가 촌놈이라서 그러나 어쩌나, 지금도 어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집사람이 딱 그러한 골라가면, 아, 이거 좀 아니거든. 그러니까 좀, 그냥 같이 날라르는 걸어가도. 근데 옛날에 이렇게 갔었어요. 이제, IC 가고, 영감님 가시고, 이제 이렇게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따라갔는데 보면은 이제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 추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인, 묘, 진, 사 한 세 발짝 떨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추기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제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여기는 세 발짝 앞에 간 사람은 남자예요, 이제. 아, 부끄러우니까 자기 앞에 싹 가면서. 한 계절을 놓고, 임묘진, 사, 이것은, 고신살이에요. 호라비살. 이것은 임묘진 따라가는 뒤에 있는 여자분은 이것은 이제, 그, 과수댁살이에요, 이게.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안 잃어먹잖아요. 임묘진, 축사. 사오미? 그러면 이제, 사? 아. 사오미, 그냥, 그러면, 진, 신. 이렇게. 자, 보세요. 연생을 연지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아, 연생이 임묘진생이면은, 이게 이제, 과숙이 축이고, 고신이 사다. 사오미 생이면은 과숙이 진이고 진사오미 신이잖아요. 미신유술해 앞에가 남자가 가고 뒤에가 이제 여자분이 쫄랑쫄랑 따른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이렇게 얼른 이해가잖아요. 술 해자축 인 이렇게 하면 그냥 다 해야져버렸어. 근데 이제 고진 과숙살이 있으면은 그 호렘씨 돼가지고 이렇게 산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연지로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요즘 세상에 뭐 크게 뭐 중요시 생각할까요? 그죠? 이미 강의를 기초지장관 육친 십성조합심리 일간희기론 물상론 십이운성 십신살 천지통보, 대시온 보는법, 격식궁용신 주객론, 인연법, 궁합, 학교, 장명, 태길, 일반 신살, 그리고 이제 풀이 비법 백선. 비법이라고는 제가 적어 놨는데, 비법은 없습니다. 편의상 비법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사주에 비법은 없습니다. 절대 애우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 보면은 좀 비법 내지는 좀 알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빼놨어요. 어떤 것들을 또 강의해가면서 하는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주인가 아니면 개인 사업을 사주인가. 내가 가해자인가 왕따인가. 돈을 벌겄는가 거지가 되겠나.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지만 책을 줘도 문제가 없는 남자 사주 유형. 사주해서 그 백선 이렇게 이제 다 제가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 있고 백서는 쭉 마지막 강의로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가 저 내용들을 전체를 이 유튜브에다가 정회원으로 회원 전용 동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를 다 넣어놨어요. 재생 목록에 들어와서 보면은 뭐 격국용신론, 장명, 뭐 그리고 인연법, 공학, 대세운 보는 법, 뭐 풀이비법, 백선 등등 해갖고 저 챕터대로 쭉 해서 다 들어있습니다. 정회원 가입하시는 방법은 핸드폰에는 강의 듣다 보면 여기 가입이라는 그게 나오면 눌러서 하시면 되고 일반 컴퓨터에서는 강의 듣다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셔서 정회원 가입하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터 전체를 전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갈 수 있어요. 교재는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시면은 그때 이제 교재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월지가 있으면은 육친무덕이다. 일지가 있으면은 부부 무정 다정 생활이 어렵다. 그리고 시지가 있으면은 노년이 고독하다. 자식 인연이 없다.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연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연을 중심으로 연을 그러면은. 연을 중심으로 하면은 이제 해자축생이다 이거요. 해자축생이나 볼까요? 해자축생이면 여자면은 이제 술이 이제 과속살이고 인이 이제 호라비살이에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만약에 임묘진생을 보면은 이제 축이 과속살이고 사가 보신살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보는 것은 그거인데 이제 내용을 한번 훑어볼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 써졌는데 그냥 호랍이 갑옷살이다 그러면 딱 결혼을 좀 늦게 해야 되고 뭐 그러면 딱 그냥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뭐 복잡하게 써지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써진 것을 이것을 다 머릿속에 쳐놓고 있다냐면 그 사람이 바보. 연지로 대조해서 월일시를 본다. 남명은 고신살이 상처살이다. 상처살이다. 여명은 과속고 여명은 과속살은 상부살이다. 남녀 모두 고독을 면하기 어렵다. 고신살과 사숙살의 흉살에 중첩되면 초혼실패, 재혼지면 독신생활 만혼지면 흉살에 중첩되면 뭐든지 다 이제 그런다고 하잖아요.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이 길하다. 과신살에 관묘가 있으면 작용력이 강하다. 과신살에 관묘 이제 그 신랑이 묘단 얘기죠. 고신살에 재고마저 있으면 적용력이 최강하다. 고신살에 재고니까 이것은 이제 부인이 묘잖아요. 부인이 묘. 그래서 이제 작용력이 강하다. 대운 세운이 좋으면 무방하나 흉운이 오면 이별 사벌 생별한다. 대운 세운이 좋으면 대운 세운이 좋으면 무방하나. 기준이 뭐냐? 기준이 좋다는 기준이 뭐냐고 이게. 건강도 있고 그다음에 금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직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운이 다르잖아요. 근데 옛날 책에 대운 세운이 좋으면 무방하나 흉운 오면은 뭐 이별 사별한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냐고 이렇게 해갖고 다 절대로 안 풀려요. 절대로 이건 지금 이게 설명 안 듣고 옛날 것들 이거 내가 써놓은 거 있죠. 이거 그대로 갖고 들어가서 지리산 동굴에 들어가서 만년을 공부해도 사주 못 풀고 또라이만 돼갖고 나와요. 성질만 남았고. 고신, 과수, 고신살이 생활에 있을 때 결혼해서 일찍 부부가 상처된다. 한번 이제, 이제, 십성과 항상 얘기하잖아요. 십성. 십이 운성. 십이 신살. 그러고 보니까 이제 기초 했던 거. 이것으로 사주 푸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뭐 신살 같은 거, 그거 잣대들이 되냐, 그러면은,
바단지 이제 모래를 줍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바단지 강간지 이 그 길가에 누가 공사한이라고 모래 파놨는지 그것은 안 보고 모래만 줍고 있는 꼴이라니까요. 그럼 모래만 보고 나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살에 그 몰입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한 거. 여명은 부, 남명은 처가 조기 사망한다. 대운이 시운이 흉할 때 이별 사망이 작용하다. 상처 상관 자리로 재혼하면 면회 간다. 이혼한 자리로 가면 부부가 평탄하게 살아간다. 아, 뭐 이제 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살들이 있으면서 보고 딱 보니까 그 관이랄 때 제가 좀 빼리빼리해요. 봤을 우리의 사주 전체 보면은 좀 그 묘도 있고 해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냐 그러면은 그 남자친구 많이 만나고 다니시고 여자친구 많이 만나고 다니시고 신나게 그냥 놀다가 결혼 알아서 잘 골라서 하시오. 거의 정답이에요. 거의 정답. 완전히 여자든 남자든 그냥이 그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다른 일찍 만나가지고 아주 거의 부부처럼 막 살아버려야 돼. 이놈 저놈 여자 저 여자랑 같이. 그건 오히려 이것이 그것을 피해가는 그 살이 그 방법일 수가 있어요. 갑인, 을묘, 을사, 무신, 신의 일주 여자에 해당되는 살성이다. 남편과 생별, 사별, 독수공방을 겪게 되면 불연이면 남편이 작첩하는 일로 인해 신음한다. 남자가 이제 작첩한다고 이제 그러는데, 갑인, 을사, 무신, 신의 일주의 여자에게 해당되는 살성이다. 전체적으로 다 해당됩니다. 남편이 작첩을 하거나 원행하여 따로 살아야 하는 비극적인 부부 생활하기가 쉽다. 애롭고 훌쩍거리고 우는 새와 같은 여자라는 의미로서 신음살 독수공방한다고 해서 공방살이라고도 한다. 결혼해서 실패하면 재혼 않고 혼자 사는 여성 가운데 이사를 가진 사람이 많다. 조혼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남명에게 이사를 있으면은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다. 각방 쓰기를 좋아하고 서로에게 투정과 불만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고신 과속이 다시 한번 이거 외우기 쉽게 축이변주사 여자분 남자가 영감님이 이제 우리 집안 어르신 앞에 가고 이제 우리 아짐이 뒤에서 이라고 눈치 보고 따라가는 거, 그 닭, 그, 뭐야, 그, 이, 그, 계란 이렇게 들고, 남자는 아무것도 안 들고 이라고 가. 여자는 그냥, 이, 뭐, 쌀도 한 박띠 돈 사야 되니까, 그놈도 갖고 가고, 너 계란 줄 때나 이렇게, 이, 그, 들고, 이제 막 눈치 보고 가는 거, 그림이 이거 고신 가숙이에요. 참, 그때 그 시절에는 왜 그랬는가 모르겠어, 이, 참말로. 이. 남자는 그냥 딱 뒤짐지고, 그냥, 저, 씨. 고깃살. 남자로서 임묘진생이 사오미생이 신, 그 얘기잖아요. 신유생 해, 해자축생 인, 앞에, 예? 고신살에 해당된다. 고신살은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보며 여성의 연지지가 이 살에 해당되면 결혼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이 살이 시원에서 만나면 아내에게 신에게 발생하는 수로 본다. 여자로서 임묘진생이 축, 사오미생이 진, 신유생이 미, 해자족생이 수리, 과숙살에 해당된다. 과숙살은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보면 시험에서 만나면 남편과 신에게 발생할 수로 온다. 부부가 모두 이 살을 가지고 있으면 상쇄되어 살의 기운이 없어진다고 한다는 점이 있다. 부부가 모두 이 살을 가지고 있으면 상쇄되어 살의 기운이 없어진다고 한다는 점이 있다. 이거 물음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살에 진짜 얽매이시면은 사주 절대 못 풀어봅니다. 의처 의부살. 이제 그 남자 여자 서로 의심하고 산다는 얘기다. 이 말 들으면 그대로 의처 의부살이에요. 이런 거 다 빼보려다가 그래도 강의를 해서 쫙 그 재생목록에 넣어놓고 블로그에 딱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홀터벅이 조라고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갑오, 병술, 무진, 경진, 임, 술, 일주의 남자. 의처, 의부살.
요, 이 나여, 나. 병수리면 나여. 응? 어처구없어. 일주 남자에게. 을사, 정해, 기해, 신사, 아, 개해, 일주의 여자에게 해당된다. 이것보다도요, 이것보다 더 의처, 의부살이 뭐가 더 크냐, 그러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아이씨가 이제 병술이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씨가. 자, 그러면 이게 병, 의처, 의부, 이게 이 살을 몰라도 이 지장간하고 십성만 갖고도 그냥 다 나아본다는 얘기인다니까요. 여기 보자고요. 신, 정, 무가 있잖아요, 지장간에. 그러면은 이 신금은 나로서는 내 각시요, 내 각시. 예? 이 집사람 여기 있네. 아, 근데 집사람이 보니까는 이 양인요, 여기 양인 있잖아요, 양인. 이 양인. 정화. 아, 정화랑 같이 일하고 있네요? 뭐예요, 이것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 병화 입장에서는 이 일지가 그렇게 되냐 그러면 심리적으로 잘못되냐 그러면은 부인을 의심하는 의처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 이 의처의부사를 야와가지고 이걸 의처의부사로 따지는 것보다도 이 풀면서 지장간에 저기 그 양인이랑 같이 있냐? 어? 뭐 자기 그 일지 자리에 그것이 더 커요, 더 중요해요 그것이. 예, 그렇게 보시고 뭐 일지가 다른 지에 그 비겁하고 합을 하느냐, 이건 이제 바람난 각시가 바람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자기가 바람 피든지. 이 사주가 그렇게 엮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병술이냐 그러면은요. 이것은 이제 요건 좀 해당이 안 되는데 이제 보자고요. 이거 병화가 나 자기 본인이죠? 그러면 이것은 부인이에요? 근데 병술 이것도 본인 자체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이 이제 다른 지위하고 이제 뭐 오하고 이렇게 합이 돼 있다면 오술 합돼 있어요. 근데 그 신금이 오하고 이렇게 오가 신금을 작살내는 거지 그것은. 응? 그러니까 남자가 내 여자를 강탈하는 그런 상황 보는데 그래도 여자가 좋다고 쪼르륵 이 남자 따라가는 상황이라고 이 보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기 부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전체 자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바람을 피워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어? 남자도 여자도 이렇게 됐냐고 자기가 먼저 바람 피워버려. 그 기운을 써버려. 그러면 상대방은 못 하거든요. 안 하거든. 그렇게 해버려라, 이거요. 오히려. 아, 이거 내가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다.